김우리를 처음 만난 건 2020년 3월쯤이었을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하숙할 사람을 구했다는데 그게 하필... 안녕하세요. 김우리였던 거죠. 처음엔 걔랑은 절대 친해질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애초에 성격부터가 저랑은 너무 다르고, 아니 이사를 왔는데 첫날에 브이로그를 찍는다면서 진짜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입니다. 오늘은 정원을 꾸며볼 건데요. 아, 저희 뭐해? 빨리 와서 꾸며. 알았어. 여러분, 저는 조명 달러 가볼게요. 제가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근데 진짜 사람 이름 모르는 게 하는 거야. 괜찮아? 안 다쳤어? 어, 괜찮아. 너는? 나 괜찮지. 아, 그 쉬고 있어. 내가 저거 옮길게. 걔랑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자꾸 걔한테 마음이 가더라고요. 이제야, 여기 봐봐. 너 카메라 되게 잘 받는다. 너 나랑 커플 유튜브 할래? 하면 금방 10만 찍을 것 같은데. 자기야, 우리 오늘부터 이래? 아, 뭐래 진짜. 나 들어간다. 그러다가는 결국에 어, 자기야, 나도 물 좀 주라. 너가 따라 마셔라. 야, 넌 진짜 너무한다. 저 물 따라주면 그렇게 힘들고 네 일을... 야! 작작해. 그때부터 우리랑 사귀게 됐어요. 한 1년 정도 만났을 때 같이 영상을 찍었고요. 근데 뭐 그런 말 많잖아요. 커플 유튜브 하지 마라, 뭐 그것 때문에 싸움 난다 그런 거. 근데 솔직히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왜냐면
제가 그땐 진짜 우리한테 미쳐있었거든요. 안 미쳐있었으면 솔직히 유튜브도 안 했겠지. 그때가 진짜 어땠냐면, 안녕하세요 커플 유튜버, 우리는 이제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해볼 먹방은요, 이제 다이어트 먹방이 아니라 여기 있는 편의점 먹방을 해볼 건데요. 일단 여기까지가 다 제 거고요. 이제 여기 있는 게 우리 이제 거. 딱 반반이죠? 너무 공평해요 지금. 아니 이게 어떻게 반반이야? 조용히 해 자기야. 내가 반반이라면 반반인 거야. 자기야 지금 나랑 뽀뽀하고 싶은 거야? 맛있네요. 빼빼로. 이제야. 이제야. 학교 가야지. 내일 1교시잖아. 싫어. 가야지 8시야. 벌써 9시야. 뭐? 아, 너 왜 지금 얘기해? 일어나라니까. 진짜. 아이고 잘 간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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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돌리지마. 씻어 빨리. 여러분 제 여자친구 너무 귀엽죠? 예쁘게 찍어줘. 오 지금 잘 나온다 잘 나온다. 약간 머리를 아 이쪽이 잘 나오네. 잘 나와 잘 나와. 너무 잘 나와 지금. 오, 좀 턱선에 베일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영원하진 않더라고요. 뭐 다른 커플들처럼 우리도 똑같았던 거지.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모든 커플들은 헤어짐이 필요한 시기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한테 말을 했죠. 그리고 이건 우리 헤어지자 그날의 이야기예요. No more talking about it. The way it is, the way it is. It's no mystery. Where you been? 헤어진 이유. 헤어진 이유는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없는데 저한테 너무 소홀한 거예요 우리가. 아니 그 유튜브를 딱 시작하고 처음 몇 달간은 진짜 좋았죠. 근데 내가 지금 얘랑 연애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유튜브 하려고 커플인 척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자기야, 바빠? 나 과제 해야 돼. 아, 바쁘냐고. 갑자기 왜 그래? 어? 나랑 놀자. 응? 나랑 놀자. 나랑 놀자. 너 카메라 설치했지? 아니. 만 스킨십 하더라. 아 비켜. 아 비키라고.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은. 그리고 진짜 참을 수 없었던 건 그날이었죠. 네 오늘은 이제 깜짝 카메라 제가 준비했는데 바로 해볼게요. 지민아. 아, 나 그때 잘 들어갔지. 너 잘 들어갔니? 아. 야, 근데 너 오랜만에 만나니까 되게 예뻐졌던데? 응. 나? 나 여자친구 없지. 헤어졌어. 그냥. 누구야? 잠시만. 나 통화 중이잖아. 통화 중이고 나발이고 뭐하냐고. 너 바람 펴? 친구야. 친구 누구? 저번에 만난 애.
아니 여친 없다고 한 건 뭔데? 그럼 너랑 나는 뭐냐? 우리는 아 사귀는 사이지 뭐긴 뭐야. 이제야 이거 깜짝 카메라야. 우리 이제 질투해? 질투한 거야 방금? 나 질투 당한 거야? 아 이제 알았어? 아 장난이야 이제야. 솔직히 그쯤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김우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래서였어요. 얘기 좀 해. 우리 헤어지자. 뭐? 이제 3년 정도 만났으면 헤어질 만도 하지. 안 그래?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왜 말이 안 돼? 너도 이제 나한테 마음 없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야. 내가 저번에 장난쳐서 그래? 그거 사과했잖아, 내가. 그것 때문이겠어? 너 솔직히 말해. 나랑 사귀는 것도 이제 질렸고 유튜브 아니었으면 다 그만하고 싶다고. 야, 너 말 그딴 식으로 하지 마. 나 너 사랑해. 내가 어떻게 너랑 헤어져. 아니 넌 난 사랑해. 우리야 그거 사랑 아니야. 나 너 사랑한다니까. 내가 어떻게 말을 더 해야 돼? 이제 나한텐 너밖에 없어. 네가 내 전부고 너한테도 그렇잖아. 나는 왜? 헤어지자고 하니까 갑자기 키스가 하고 싶어? 하, 진짜 웃긴다 너. 우리가 어떻게 헤어지냐고 했지? 우리가 헤어지는 거 다 너 때문이야. 난 이제 꺼져 줄 테니까 평생 혼자 살던지 아니면 누구 하나 꼬셔서 유튜브를 하던지 네 맘대로 해. 방은 이번 달 안으로 빼. 내 집에 너 있는 거 불편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헤어졌죠. 우리가 떠난 날이었나? 그때 진짜 한 3일은 내내 운 것 같아요. 진짜 웃기죠. 지가 헤어지자 해놓고 내내 우는 게 아 너무 궁상이었어. 솔직히 그때도 우리한테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냥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이었던 거지. 근데 딱 그날에 그게 올라온 거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제의 우리입니다. 저희 헤어졌고요. 헤어진 이유는 제가 다 잘못해서 헤어지게 됐고요. 이제랑은 같이 안 살고 앞으로는 제 개인 채널만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원래는 그렇게까지 되길 바란 건 아니었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자기 전애인이 욕먹는 거 보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딨어. 그 뒤로 아마 우리가 학교도 안 나왔을 거예요. 나 신경 쓰라고 작정한 거지. 근데 이게 헤어졌어도 계속 걱정이 되는 거야 아마. 그래서 우리한테 연락을 할 구실을 찾기 시작했죠. 일단 애가 괜찮은지는 알아야겠으니까. 근데 봤더니 집에 우리가 투구한 물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했죠. 야 김우리 너 왜 그래? 이제야. 아 뭐야? 무슨 일인데? 어? 이제야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네가 싫다는 거 안 하고 원하면 유튜브도 다 그만둘 테니까.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너 그 영상 악플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또 뭐라고 했어? 난 그건 악플 때문이겠냐? 너 때문이잖아 이 똥멍청아! 아니 너 진짜 짜증나. 네가 어떻게 나한테 헤어지자고 할 수가 있어? 아니 난 네가 날 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넌 안 좋아하는 사람이랑 3년을 사귈 수가 있어? 헤어지자 말이 그렇게 쉬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제야 나는 너 소홀하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돼? 너 진짜 짜증나. 이제 괜찮아졌어? 응. 미안해. 아니. 너 평생 미안해하지 마. 다른 사람들한테도 미안해하지 마. 알겠어? 우리야. 근데 너 이제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싫어. 나 피곤해. 자고 갈 거야. 그냥 잠만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다시 만나게 된 이야기예요. 어? 왔어? 다 찍었어? 응. 너도 뭐 말할래? 할 얘기 있어? 응? 나야 뭐. 하나 있다. 여기 카메라 있다.
아파요. 아팠어? 아니 하나도 안 아파. 몰라 몰라 몰라. 배고파. 뭐 먹을래? 너.